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리에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게 만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꼭 일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하지만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걸 믿지요? 제가 페이스북에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 검찰 독재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뼛속 깊이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돼서 다음 정권에서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해라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수사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도 신문만 보다가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도 나고 노회찬 선배 생각도 나고 무간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도 생각이 나고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60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60 생일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갑자기 JTBC가 보도를 해서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60평생 동안 집 한 칸 없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당한 자금 받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는 저 송영길이 나 60이 돼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느강을 걷다가 그냥 물에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노동절 날 돌아가신 양해동 열사를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분에게 업무방해 공갈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와 판사님들은 그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40만 건, 하루에 1000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저 송영길이 수사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라고 제가 두 번이나 검찰청에 갔다 온 거 아시죠? 아직도 소환을 안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왜 저를 불렀습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제가 변호사는 모르는 분도 계시죠? 이 변호사 바지가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은 뭡니까?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죠. 법을 가지고 권력은 가진 사람은 무죄가 되고 수사도 안 하고 야당만 수사하면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검사의 공권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면 깡패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로 보복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깡패 두목이라 그래야겠죠. 아니 이게 주가 조작 49억을 해가지고 계좌 102개 중에 48개가 김건희 씨 계좌로 위험됐다는데 1심에서 공범자 김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 실형을 받았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천공은 이 중요한 청와대를 용산청사로 이전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자기 장모는 무혐의 되고 본인은 아예 뭐 수사 대상도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이 제1야당 대표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에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는 비례의 원칙, 두 번째는 공정의 원칙인데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죠?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딸하고 검찰에서 안 불러서 제주도를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송 대표, 나한테 병원비 좀 주시오. 왜 그러십니까? 정신병에 걸리겠다, 지금. 지난 대선 패배후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얼굴 볼 때마다 뭐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겨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돈봉투 의혹을 갖는 의원 20여 명이 스스로 그 표결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말을 했는데 한 장관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의 처의 부정 비리 혐의에 대한 특검을 그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권도 개입을 하고 미국에 가서 국회 이 새끼들이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이야기해도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대한민국 검사는 단 한 번도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판사도 우리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검사도 잘못하면은 탄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기사를 해임시킨 것이 정당하다는 검찰과 사법부.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법정의가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라임 사태 김봉현으로부터 그 담당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던 나의협 검사 한동훈 반부패 대검수사부 그 팀원 검사들이었습니다. 지금 당당하게 검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성을 간첩을 조작해서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던 안동환 검사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송영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1950년 5월 27일 새벽 4시였습니다. 금남로를 지축을 흔드는 탱크의 캐터필러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도청을 사수하던 학생과 어린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총을 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안상원 선배께서 집에 들어가라 그래도 형들과 떠날 수 없다고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사망했던 우리 열사들이 총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17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겠다. 전선을 이탈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선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